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워크업 대3의 결승전. 그 결승전의 한 자리를 대한민국의 선수가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매 아쉽죠, 아쉽습니다. 네, 뭐 정말 아쉽죠. 장준 선수가 됐건 장준 선수가 됐건 아니면 박준 선수가 됐건 한 명은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그러나 눈에 지겨운 경기들은 나올 거예요. 눈이 지겨울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박준 장재훈을 꺾고 올라갔으니까 좋은 경기 해야지. 네. 그냥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되면 제가 때려주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박준과 장재훈을 꺾었으니까 금메달, 은메달 각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프라이드 컨텐츠 1위 최종 결승 대결 첫 번째 세트 중국의 뜨거운 함정을 가지면서 시작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와. 자, 일단 목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제가. 네, 저 제 스스로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정말. 자, 먼저 오크 진영, 플라이 진영이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지금 보시는 진영이 인피 휴먼의 진영입니다. 자, 오른쪽이 플라이, 왼쪽이 인피입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양 선수들 세계대회에서 한번 또 만난 적이 있고, 그 결과에서 이제 플라이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요즘 추세가 거의 뭐 플라이 선수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거의 그런 실상이거든요, 사실상 말이죠. 네. 네. 제가 지금 볼륨을요, 저희가 각각 개인이 네. 이렇게 볼륨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시스템에서 중계를 하는데 제 소리와 오승균에서의 소리가 지금 현장 이 센트럴 시티를 가득 메운 관중들에게 압도돼서 소리가 잘 안 들릴 지경이에요. 그렇죠. 네.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같이 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네. 아, 뭐 들려야 뭔 얘기를 하죠 지금.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이게 뭔가요? 이거는 지금 천정희 선수와 막 김동문 선수 예. 예전에 한국의 워크래프트 3 언데드 플레이어들 지금 그리워하는 분들이 예. 오셔가지고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거 진짜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이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중국 관객들의 규모 진짜 이런 말씀 제가 방송에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야, 중국 관객 쩐다. 쩔어요? 진짜 쩔어요, 진짜로. 규모면에서는 네. 중국 어마어마하네요. 자, 세계 인구의 1위 1등이잖아요. 네, 그렇죠. 최고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선박킹이에요. 일단 뭐 대오크전에 선박킹 굉장히 많이 나오죠. 빠르게 레벨업을 해주고 3레벨을 찍고 나서부터는 상대방의 블레이드마스를 거의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마우스킹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만은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역시나 소환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순간 뭐 대형 교전에서 순간적인 화력 부족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볼륨을 최대로 키워놓고 오늘 도대체 한국 선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하시겠습니다만 안 들려요 안 지금 바로다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인피 그리고 플라이 100% 세계 현존 지금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선수의 네.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목표를 높이는 것이 더 당연하고요. 지금 아이템 뭔가요? 예, 지금 상대 본인의 그 블레이드 마스터가 오기 전까지 네. 일꾼이 와가지고 뭐 아이템을 스틸 아이템이 아니고 경험치를 스틸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나 스틸부츠가 일단 나왔고요. 네. 자, 그리고 블레이드 마스터는 왔습니다. 블레이드 조합부터 분위기 좋은데요. 풀어줄까요? 분위기 좋은데요. 분위기 좋은데요. 마킹 살짝 뒤로 빠집니다. 레벨업. 야, 이거 본인이 사냥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레벨에서 지금 압도를 합니다, 오히려. 자, 그리고 지금 하나 더. 퀴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초반부터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피가 먼저 한 거예요. 와, 이거는 그러니까 블레이드 마스터가 사냥도 안 하고 다이렉트로 뛰어왔는데 네. 상대방의 어떤 뭐 유닛이라든가 뭐 스틸을 한다든가 크립을 스틸을 한다든가 몬스터 스틸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본인이 이 레벨을 찍은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에 인피 선수가 여기서 그냥 유닛에 휩쓸리느니 빠르게 뒤를 치고 이 경기를 준비를 하니까 인피 선수가 재미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네. 그러나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좀 허무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결승 경기인데 경기 시간이 단 몇 분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가면 한 군데도 하지도 않았는데 한 군데 이제 막 하려는 찰나에 지지까지 받아내는 어쨌든 막 플라이 선수의 블레이드 마스터와 그런트의 그 타겟팅이라든가 움직임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났다는 거죠. 첫 번째 세트에서는요 진짜 첫판왕은 이제 막 시작을 한 건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플라이가 그냥 거의 손쉽게 그렇게 경기를 가져갔어요. 네, 뭐 플라이 선수의 지금 이 경기에 대해서 뭐 워크래프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매너 파일럿 당했는데 이 안에 프로브가 다섯 마리 정도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네, 거의 뭐 다지런 오지런 그걸로 끝난 것과 마찬가지가 됐어요. 네. 자, 첫 번째 경기 플라이가 완전히 기세를 잡으면서 첫 번째 경기 앞서갑니다. 1대 0으로 플라이가 경기를 잡아갔습니다. 잠시 후에 서틀락에서 펼쳐지는 WCD 전국 그랜드 파이널 최종 워크래프트 3 마지막 경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